12월 부산 수업에 앞서서 맞배기로 백스쿼트 시에 바벨을 어디에 올려놓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수업의 맥락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구조로 버텨라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신체의 후면에 짊어진 바벨을 버티는 구조는 등상부와 양손이 있죠. 등상부는 비탈면 구조로서 바벨이 수직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을 줄여주고, 동시에 승모근, 극상근, 능형근, 심부, 경추, 신전근들과 같은 등상부의 근육들과 지방층, 피부층의 협력, 쿠션 작용을 통해 중량에 의한 통증을 줄여주기도 하죠. 화면 우측의 그림처럼 비탈지지 않고 만약 수직의 암벽이라면 등반가가 무장비로 등반할 수는 없겠죠. 양팔과 손은 등의 구조물만으로는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없는 바벨의 수직 미끄러짐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골격을 보면서 자세한 얘기 더 진행해 볼게요. 앞서도 말했듯이 몸통은 중량을 버티는 1차적인 수단이고요. 양팔은 중량 버티기에 대한 몸통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해줍니다. 팔은 견갑골이라는 골격 구조에 의해 몸통과 연결되어 있죠. 헌데 팔을 벌리고 혹은 오므리는 과정에서 견갑골 또한 덩달아 회전을 하게 됩니다. 팔을 벌리면 견갑골은 덩달아 바깥으로 회전하고요. 팔을 오므리면 견갑골은 덩달아 몸통 혹은 척추 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미하게 관찰하셔야 될 건요. 견갑극이라는 견갑골 후방으로 돌출된 두툼하고 기다란 구조물입니다. 견갑극은 그림에서도 관찰되듯이 극상와라는 물받이 같은 공간을 만들 정도로 물체를 거치시키기에 매우 유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팔을 벌려서 바깥으로 회전된 견갑골에 의해 견갑극 또한 정상 정렬 상태의 각도에 비해 현저하게 회전하게 되면 이에 따라 좌우 양쪽의 견갑극은 뒤에서 바라봤을 때 V자를 그리게 되죠. 반대로 팔을 몸통 쪽으로 오므리게 되면 견갑골은 몸통 쪽으로 덩달아 회전하게 되고 좌우 양쪽의 견갑극은 뒤에서 바라봤을 때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스쿼트 수업을 통해 다루게 되는 도구는 직선 형태의 바벨이죠? 따라서 팔을 적당히 오므리고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근육군들을 충분히 수축시켜서 물받이처럼 생긴 덕에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떠받들기에 유리한 견갑극을 평행하게 만들면 그 위의 근육과 피부층에 보다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벨을 견착시킬 수 있게 되죠. 회원 지도시 팔을 너무 넓게 벌리지 않도록 주의시키고요. 견갑극이라는 구조물을 손으로 촉진해서 바벨을 올려놓는 위치를 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주제 이외에도 12월 부산 강의에서는 스쿼트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동작 간의 골반과 요추, 흉추와 경추, 그리고 두개골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더불어 보폭과 발의 각도에 따른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다룬 주제도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게 되겠죠. 요추 말림의 5가지 이유를 파악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리프팅을 선생님들은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마다 다를 수 있는 가동 범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안해 드리고요. 스쿼트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들을 총정리해서 더 이상 혼돈의 가능성을 제거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부산 강의 때 여러분들은 겪게 되실 겁니다. 부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자료들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